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콩나물을 먼저 좀 삶아서 오늘은 콩나물밥을 해보겠습니다. 김이 오르고요, 한 2분에서 한 3분 불을 끄시면 됩니다. 콩나물밥에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고요, 한 4분의 1개만 쓰겠습니다. 작게 자, 이런 식으로 썰어 줄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진간장 3스푼, 자, 멸치 액젓 3스푼 이렇게 반반 섞어 주시고요. 김가루 잔 듬뿍 한 2스푼 넣어 주고요. 통깨 한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이고요,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2분 정도 끓어서 비린내가 없어지면요, 이제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콩나물은요, 건져서 찬물에 조금 담가서요, 좀 아삭함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 국물은 밥할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쓰시면 되거든요. 채 썰어서 볶아서요, 콩나물밥 위에 조금만 올려주면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애호박을 조금만 볶아서 올리겠습니다. 요 3분의 1만 해도 한 2-3인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콩나물은 이제 물에 헹궈서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두겠습니다. 비빔밥 드실 때 좀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을 씻어봤는데요, 제가 불리진 않았거든요. 비빔밥이나 콩나물밥 같은 거는 약간 고술한 걸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혹시 질게 드시고 싶은 분은 불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콩나물 삶은 물을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부족한 물은 이렇게 물을 채워서 밥물을 좀 잡으시면 되거든요. 압력밥솥에 콩나물밥은 중간에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넣을 수도 없고요, 또 처음부터 콩나물을 넣으면 너무 익어버려서 좀 식감이 안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콩나물은 따로 삶고 삶은 물을 이렇게 넣어서 밥을 앉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사를 눌러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백미 고화력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식용유 반 스푼가요? 참기름을 약간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이 호박을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예, 볶으실 때 뭐 소금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염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염려 되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나중에 양념 넣고 비비니까 그냥 볶겠습니다. 살짝만 볶아줍니다. 그냥 호박에 열이 한번 가했다 생각하면 되고요. 한 1분만 이렇게 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익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저절로 나머지 열로 마저 익어지거든요. 호박은 살짝만 볶았습니다. 약간 덜 익은 듯한 모습, 이게 좋아요. 콩나물 밥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인기 나죠? 자, 이렇게 콩나물 국물로 이렇게 밥을 하면요, 여기에 콩나물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밥 한 거 같고요, 담아주시면 됩니다. 손님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기 좋아요. 미리 삶아놓고 물만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요, 양념장 만들어 놓고 손님 대접하기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또 모양도 이쁘고요. 자, 이거는 콩나물은요,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싱싱하게 이렇게 올려서 아까 볶아두었던 호박 있죠? 지금 이렇죠? 비비면은 정말 색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깨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콩나물밥은 간단하게 됐고요. 그리고 양념은 양파를 조금 굵게 썰었거든요. 이렇게 굵게 썰면은 한 개씩 씹히는 게 또 반찬 없어도 이게 반찬 같기도 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양파 양념도 이렇게 숨이 좀 죽으면서 이렇게 비벼 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남으면은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냥 밥 해서 비벼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콩나물 밥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기 밥솥이나 가스레인지에서 밥을 할 때는요, 중간에 뚜껑을 열어도 되니까요, 콩나물을 이렇게 밥이 끓을 때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 밥솥은 이렇게 중간에 끓을 때 콩나물을 넣고 하시면 돼요.